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께 나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믿으라 믿어야 할지니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선교 간증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려 하셨습니다. 정말 기쁨의 단을 얻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1단계 훈련생 시험을 통해서 정말 더 확실히 확증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실 때 하늘의 신령과 더불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마음껏 힘껏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함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 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지정은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권상우 목사님 가셨네요. 우리 권상우 목사님 그 지금 상당히 그 두 그룹을 맡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와서 이렇게 참 섬겨 주십니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네팔 선교를 지난주에 오셨는데요. 지금 조선미 권사님, 지미옥 집사님, 이진주 집사님, 이렇게 또 영어의 문 집사님 이렇게 같이 다녀오셨고 오늘 선교 보고하는 날인 시간입니다. 오늘 이진주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또 장로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주에는 못했어요. 기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네팔 선교 가기 전에 사실은 그 신영자 목사님께서 큐티 담당하시는 신영자 목사님께서 같이 가셨기 때문에 큐티도 준비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말씀으로 저희가 준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장로님께서 금식기도 하라고 하셔가지고 금식기도를 좀 한 뭐 한 달가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 갈 때는 되게 은혜롭고 좋았어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차, 2차 이렇게 따로따로 떠났고 장로님 팀은 1차로 먼저 가고 우리는 이제 2차로 갔었어요. 신영자 목사님 팀은. 그리고 그래 저희는 나중에 늦게 끊는 바람에 홍콩에서 15시간 정도 치료하고 아주 가는 데만 한 이틀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도착도 잘해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 저희가 이번에는 원래는 2로 네팔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요번에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못하고 그 네팔 그 디렉터가 그 내셔널 디렉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의를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샘났는지 좀 방해를 막 하시고 막 도움을 안 주셔가지고 못하고 지지로 했는데 지지는 뭐냐면 가스펠 오브 그레이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직접 만든 교재예요. 마치 뭐 TD처럼 그리고 인카운터처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또 뭐 있죠? 프리덤 이런 교재가 저희 교재가 교회가 다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 폭발 이 교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갔을 때 처음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네팔은 두 번째 하는데 네팔에 가서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 신흥자 목사님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큐티식으로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다음에는 그 후에는 이제 그 함께 나누기 속으로 토해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영자 목사님 함께 갔었기 때문에 그 토의 내용을 살짝 바꿔서 큐티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들은 다음에 강의 들은 후에는 이분들 이분들이 그러니까 큐티라는 거는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용을 우리가 강의 들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만들기 강의를 했는데 전도에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큐티식으로 어떻게 그걸 토의를 하면서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건 뭐냐면 강의 그러니까 가면 이제 디보션 시간을 저희끼리 많이 했었거든요. 팀 멤버끼리. 근데 그때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캔디분이랑 그 현지 분들이랑 다 같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깊게 기도하고 또 큐티를 다 같이 우리 그레이스 타임 그 큐티 루키 그걸로 그래서 루키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그분들과 같이 정말 큐티도 말씀으로 이렇게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또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큐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지지와 큐티를 이렇게 병합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디보션 큐티를 끝나고 말씀을 큐티 시간이 끝나면 기도를 되게 깊게 했었어요 식사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이 네팔에서 살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 목사님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지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그분들한테 지지를 해드리러 가긴 했지만 오피셜 해드리러 가긴 했지만 사실 그분들한테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 한국인 호텔에서 목사님이 경호한 호텔에 있었는데 그 호텔이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불이 나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실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왕좌왕 하시는 사람도 있고 막 사유하려고 그러는데 물도 안 나오고 막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쪽 방에서 여자들 숙소,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신 현지 숙소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서 막 기도하더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방에 있는 조선미 권사님, 나영정 권사님, 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 우리는 걱정만 하고 솔직히 안으로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통성 기도하면서 물 나오고 전기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없는데 그분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분들 기도하는 거 봐라. 우리보다 낫다. 우리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진짜 그분들이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면 저희가 지지를 해드리려고 가긴 했지만 그분들이 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이 진짜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우리는 하지만. 근데 거기는 막 잘못하면 막 감옥도 가고 그런데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저희가 그 있잖아. 선교는 저희가 드리러 갔는데 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 그런 가곡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이 섞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하이게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자들 한 35명, 여자애들 이렇게 어른들 35명, 어린아이들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졸업을 하셨는데 아이들 프로그램도 너무 잘 준비하셨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옛날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1차 그러니까 네팔 1차 선교 때는 2위로 했었어요. 근데 2차에 갔을 이번에 이제 2차인데 이제 2위를 이제 요 안 하고 지지로 갔는데 제가 또 그분들한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1차 2위 때도 하셨던 분들 몇 분이 지지 때도 얼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분들의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뭐 이이니까 뭐 지지는 안 한다 그러고 안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그 몇몇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네팔 선교에 사실은 힘든 상황에서도 갔었거든요. 나 이번에 네팔 선교에 헌신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순전하게 하란 대로 이렇게 다 따라서 하시는 그런 믿음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 같아도 아마 아니 이게 다 있는데 왜 지지 또 하라 그러지 그래도 아마 조금 이렇게 불평불만도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그 와셨던 그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30분 정도 되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 그분들의 정말 순전하고 순진한 믿음에 아 우리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제 오하이디 선교사님께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 우리가 2위로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스킵도 하고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현지인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좀 스킵도 준비하고 은혜로운 스킵도 준비하고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선교사님이 그동안 오하이 선교사님 그 프로그램 하나를 다 준비하면서 정말 수고하셨겠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감사한 거는 뭐냐면 워크숍 끝나고 이제 저희가 딱 이제 호텔에 좀 산속에 있는 호텔에 한번 딱 하려고 머물렀는데 진짜 아름다운 그런 워크숍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막 또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하루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감사한 거는 뜻하지 않게 또 축복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노방전도 다음 노방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가면서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집에 우리가 막 그분들 뭐 이렇게 그 용기가 났는지 막 그분들 앞에 서가지고 막 그 집에서 막 왔다 세 이래 우리가 막 불러서 이것도 막 불러드리고 그분들 짝 있는데 앞에서 막 공연을 막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없던 공연을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또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70분들이 졸업을 했었고 항상 이제 갔다 와서 느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에도 이제 다녀와서 회개기도 했는데 그분들을 진짜 돈을 좀 많이 가져가서 돈을 좀 팍 드리고 막 진짜 막 선물도 사서 막 해주고 싶은데 원래 그건 안 되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항상 시간을 그러니까 3박 4일 딱 하고 저희는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충분히 보내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팀멤버분들이 항상 선교를 가면은 팀멤버들이를 가는데 팀멤버들이 처음 본 분들 많잖아요. 물론 이렇게 팀멤버 믿음을 많이 했지만 근데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거기서 정말 사랑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진짜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진짜 충분하게 그분 우리가 우리끼리 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게 항상 선교 갔다 오면은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말들 선교를 간다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팀 멤버들끼리 아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네팔에서 진짜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네팔에 있는 크리스찬들 보면서 그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를 놓지 않고 그분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많이 막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이제 5분인데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나머지는 장로님이 하시면 이제 마무리를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보해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전도폭발 선교는 다른 선교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선교라는 걸 저는 갈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에 이제 저희가 2년, 2월 달에 인도 선교가 있거든요. 그때 꼭 지금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인도 선교, 인도, GG, 거기도 GG예요? 거기도 GG로 이제 가는데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고 싶으신 분. 가고 싶으신 분. 아, 그러면은 딱 한 분 계시네. 너무 심하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가지고 꼭 거기 그때 갈 수 있게 계획을 하시길,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도 기도해드릴게요. 꼭 가실 수 있게. 가시고 싶은 분 안 계신 거예요? 2월달에 인도? 네, 2월달에 인도. 꼭 가서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거는 다른 성교랑 너무 다르고 성교를 다녀오면 꼭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도폭발 성교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기가 별로 없었는데 또 이렇게 다섯 분의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막 보고 가시고 그래서 너무 많이 보고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보고 가시고 막 이런 좀 이렇게 축복이 또 있었어요. 지금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꼭 시간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도 성교, 인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진주 집사님께서 너무 자세히 하셔갖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몇 가지 말할게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기도가 중요하다. 제가 보통 때는 이 성교 갈 적에 그냥 그 성교지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비행기 타면 옆에 있는 사람 전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첫 번째 비행기를 딱 탔는데 옆에 몽골 사람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송집장이 지난달에 몽골 다녀오실 적에 거기도 우리 전도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옆에 몽골 사람이 아직 나는 그게 야 이거 하나님 주인공이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다 전했는데 듣고 영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반대기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않고 그냥 그분한테 좋은 생각이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갈 적에 그분한테 주소를 받아갖고 이제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달할 계획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네팔 이제 한국에서 네팔 들어가는 데는 제 옆에 그 노동자 한 분이 앉았어요. 그래서 아 이분을 전달하겠다고 막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분도 네팔 사람인데 이분은 좀 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얘기를 그 사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그 초대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좀 이따 친교를 받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 이름이 비누예요. 비누. 근데 우리 회사는 비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비누인데 이 사람이 비누야. 그죠? 그래갖고 내가 우리가 집회가 있는데 너를 초대하고 싶다. 근데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는 내가 성경에서 물어보고 제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집회인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항에서 버스 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버스가 내 옆에 앉았던 그 사람 버스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여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돈을 벌어갖고 들어가갖고 여행사도 차리고 학교도 차렸는데 학교 지금 학생이 1,500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이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 학교를 미션스쿨 만들면 됐겠다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오셨지만은 앞으로 이제 만나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좀 두 분 다 장기적인 걸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비가 많이 와갖고 그 빌딩이 여기가 1층이면은 1층 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침수가 돼갖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니까는 청소를 싹 해주셨네요. 물청소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는데 진짜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그 거기를 싹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의자도 새 걸로 다 갈아줬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전도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 참 지지를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쳤을 적에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이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처음에는 마음은 걱정됐어요. 이제 화가 물이 침수가 됐으니까는 집회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행기표 다 사놨는데 물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 전기가 나와도 바로바로 들어오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새로 시도해본 것이 이렇게 테이블벨을 해가지고 이제 3박 4일 동안 한틀을 계속 우리가 통일했어요. 그랬더니 좀 더 깊숙이 모든 걸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성과가 참 컸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중부기도가 참 컸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선교팀. 오늘은 1단계 시험을 보는데요. 준비된 대로 편안하게 잘 보시고 녹음 잘 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보시고요. 그 침교실에 널찍널찍하게 앉으셔가지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가지고 오세요. 김영주, 안정덕, 김태혁, 박민철. 박민철 집사님 저기 안경 끼신 분이십니다. 마준영, 이정호. 이정호 저 손 드셨죠? 문앤지, 음재련. 집사님 어디 계신가? 나가셨나 보네. 집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안영모, 이건구, 윤호나, 김현정, 저 맨 뒤에 계십니다, 집사님. 이선영, 이화선, 이화선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조은경, 김경민, 김경민 집사님. 천은경, 조혜경. 조혜경 집사님.